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사회 지도층을 찾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쉽다는 현실 앞에 씁쓸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삼영화학그룹을 만든 장본인이자 자산이 8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96세 기부왕 이종환 회장입니다. 건국대 이정익 교수는 오래전 동경대 대학원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없어 큰 좌절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에게 1억 원이 넘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 덕에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성과도 냈고 교수도 될수 있었습니다. 이정익 교수 외에도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수혜자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수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중 그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준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퇴임식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견그룹 총수로 퇴임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퇴임식은 회사 강당도 아니고 호텔은 더더욱 아닌 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 덕에 그룹 임원 30여 명도 자리에 앉지 못해 일어선 채로 행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흔한 사가재창, 연협, 비디오 난독 같은 식순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촐하게 진행된 퇴임식 후 마련된 오찬 또한 건물 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장면을 시켰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하네요.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생 중 향후 10년 이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생산하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하여 최첨단 극초 방막, 커패시터 필름을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냈고 그토록 어렵다는 송전용 초초고압 애자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애자를 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든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구두쇠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빚없는 경영을 철칙으로 하여 일군 재산을 세계 1등 인재 육성에 던진 이종환 이사장.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도록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이종환 이사장. 그가 몸소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본받은 또 다른 사회 지도층이 늘어나길 조심스레 바래 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회에 돌려주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회에 돌려주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종환 이사장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도록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이종환 이사장. 멋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